구성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보라색을 배정받았고요. 6시에서 꽤. 6시에서 꽤? 네, 이거. 4드론이네요. 네. 네. 예, 오버랜드, 네, 그렇죠. 찍었다, 취소했다, 찍었다, 취소했다, 네. 이런 거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예. 네. 나 4드론 할 거야, 라는 네. 광고. 예, 그렇죠. 이게, 정말, 김태훈 선수는 상대 저그 출전을 예상하고 저그전 진짜 열심히 파왔는데, 아, 테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테란전 아예 어떤 그 개념이나 이런 것 자체가 좀, 안 잡혀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4드론이라는 극단적인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훈 선수의 성향을 보면 프로리그에서 공격적인 빌드 스타일 굉장히 많이 구사하거든요. 네, 그런 스타일을 구성 선수가 설마 큰 입구를 막으려고 한다면 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거의 빌드가 갈렸다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의 예. 선택을 구성 선수가 했거든요. 다 좀 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와... 네. 저글이 뛰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 분명히 뭐 빌드상 갈렸는데도 네. 진짜 그걸 막 기적같이 막아내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뭔가 네. 4드론 배제 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구성호 선수는 4드론 네. 설마 안 하겠지. 에이, 설마 또 4드론을 내가 맞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배럭을 지금 예. 지은 건데 벌써 저글이 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 채취하는 드론은 단 3마리. 그렇죠. 예. 단 세 마리. 김태훈 선수는 저글링 컨트롤에 진짜 집중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4드론인 것을 모르고 지금 SCV만 드래그하고 있는 이 구성호 선수. 예. 자, 이제 나타납니다. 예. 4드론 했는데 상대가 노벼락 더블 커맨드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키 그런 경기도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드론 정찰이 4드론 정찰 타이밍은 아니겠지? 그냥 부서친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큰 오산인데. 아, 글쎄요. 네. 벌써 뜹니다. 뛰어옵니다. 네, 저글링을 아예 막을 수도 없는 심시티고요. 네, 어디 그렇죠. 한번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닥칩니다. 저글링 왔어요. 많이 찍으면서 SCV 총동원. 야, 이건 6저글링으로 어느 정도 시간만 벌어주면서 8저글링 합류하면요 SCV 12개로는 절대 못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네, 자 구성훈 선수. 네, 김태훈 선수도 잘 싸워야 돼요. 일단 네. 잘 싸워야 돼요. 일단 잘 싸웠습니다. 저건 더 와요. 네. 아, 이거 진짜 여기서 마리난 게 더 잡히면요. 정말 암울해지거든요. 마리난다, 마리난다! 네! 이제 미네네 얼마 없어요. 구성 예, 선수. 예. 이번 마린이 마지막 마린이 될 수도 예. 있습니다. 한 마리! 저건 두 마리, SCV 다섯 마리에요, 근데. 예. 예, 마린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커버해주고, 예, 이 각계 격파를 나가면 안 돼요, 네. SCV는. 절대 각계 격파 나가면 안 되고, 머리들로 막아내면 막아내면 상대 4드론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야, 지금 머리도 막아야 돼. 감싸야 돼요. 예, 머리를 감싸야 됩니다. 저글링은 그렇죠. 마리를 계속 끌어줘야 되고요. 지금 네. 아, 계속해서 인구수 줄어봤자 예. 예. 오버로드 안 뚫리고 계속해서 찍어내는 나왔어 저글링인데 나왔는데 맞아 나왔는데 나왔는데 한 명이야 뒤에 저글링 6개 더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 야. 예, 이거 양방향에서 이제 저글링 두 마리 들어가고 이랬었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네요. 이제 돈 없을 것 같은데요, 테란도 이제. 아, 예. 김태훈 선수 올라운드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헤럭스 불! 아, 빠졌어요. 예. 없어요, 돈이 없어요. 미네랄 왔습니다. 다 들어. 3분! 네. 예, 어느 정도 패배 4분. 아, 직감을 하고 있는 구성호 선수고. 헤럭스 깨졌습니다. 일을 못합니다. 네. 아. 이야, 이거는 아쉬워서. 예, 나머지 예. 저글링 한 기로만 SCP를 괴롭혀주는 판단도 좋았고요. 지지! 김태훈! 낚았습니다! 완전 낚았어요, 구성호 선수를! 아, 부글부글부글부글. 야, 오늘 엔트리가, 화승의 엔트리가 대체적으로 좀 그동안 안 나왔던 종족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네. 그에 당황하지 않고, 뭐 여러 생각할 거 없이 김태훈 선수는, 테란이 나왔네, 그냥 4드롭! 이 판단이 적중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좋은 플레이였어요. 주저 없이 4드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을 때, 그러니까 감이 좀 안 오고 상대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엔트리 구성을 해왔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예. 네, 연습이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억지로 운영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승부수를 띄우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구성훈 선수는 정말 심리적인 충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드롭.
연습 때 4드론 잘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운이 형 진짜 수십 판을 연습해 왔을 텐데 어쨌든 완벽한 대처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이 형 연습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터리심 스틱까지도 못 다 생각해서 구성원 선수가 되겠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단 한 개도 보여주지 못하고 패배를 했기 때문에 화승호주 입장에서 앞서서 두 선수가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일단 엔트리 카드 하나는 무너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거 뭐 리플레이를 짚어드릴 게 없고 그냥 딱 4도 하는 순간에 유성호 선수에게 좀 어두운 그림자 드리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SCV가 뭐 어느 정도 살아남았었기 때문에 막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후에 뭐 저글링이 소모됐으니까 인구수 다시 비고 저글링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머리는 각개급화시키는 형태로 소수 이저글링 원드로는 본진안에서 싸우고 있고 이저글링 계속 뛰어오는 베럭스를 타격하는 이런 식의 전술이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자, 네. 이거 화끈하게 4회에서 번째 세트가 넘어왔고요. 주인공이 그래서 2대1로 봉구레이스가 이제 출발을 활주로 끝에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2륙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세트 네어지텍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조지야 차가장. 네. 이 커피 많이 마시면 이 커피나 커피 개콘보다 더 웃긴 건 상사의 썰렁한 농담. 엄선된 2% 원두로 만든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 스몰 뱅 스몰 뱅 스몰. 당신은 무엇에 더 가슴 뛰는가. 4.3 노바 디스플레이 대화면으로 크게 즐겨라. 디스플레이를 빅뱅하다. LG 옵티머스 빅. 실렌트 퓨전 파워 오죽 면도날이 손가락으로 면도하듯 부드러운 이유는 퓨전 파워 진동 모드가 부드러운 미세 진동으로 피부 자극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써보세요. 피부 저자극 면도 실렌트 퓨전 파워. 프리덤 프롬 더스트 스프라이트. Poe, are you ready for the next phase of your journey? Yes. But first, I need a snack. 드디어! Let's go! 그분이 돌아오셨다. 공포팬더 2, 5월 26일 대개봉. 조지야. 차가장. 근데 이 커피 많이 마시면 이 커피나 커피. 개콘보다 더 웃긴 건 상사의 썰렁한 농담. 엄선된 2% 원두로 만든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 손으로, 혀로, 게임으로도, 튕겨도 어떻게 프링글스를 즐기든 놀라운 맛이 만들어낸 감탄사는 단 하나. 프링글스 멈출 수 없는 맛, 멈출 수 없는 파사삭. 스몰 뱅 스몰 뱅 스몰. 당신은 무엇에 더 가슴 뛰는가. 4.3 노바 디스플레이 대화면으로 크게 즐겨라. 디스플레이를 빅뱅하다. LG 옵티머스 빅. 아이언포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이 스포츠다. 파워에이드. 복제전화 몇 통 안 썼는데. 평균 62% 할인 001 알짜 요금제. freedom from thirst sprite.
자, 네 번째 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2-1. 자, 네 번째 세트는 이제 균형을 잡을 수도 있고 그냥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쪽으로 힘을 실어줄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선수 박준호 선수와 이성원 선수. 예, 박준호 선수, 이재동 선수의 버금가는 좋은 카드 중 하나입니다. 일단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하면서 박준호 선수는 스코어를 3-1로 만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박준호 선수가 좀 아쉬운 부분은 약점이 뚜렷해요. 테란전이 지금까지 공식전 전체 성적을 살펴봤을 때 네. 4할이 안 되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예, 반면 이성훈 선수는 저그전 성적이 최근 10경기 성적을 봐도 6승 4패, 모든 종족전 7승 4패, 공식전 전체 성적을 봐도 56%로 준수한 성적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명의 선수. 이제 다시 한번 박준호 선수의 자세한 좀 기록을 좀 보도록 하죠. 현재 캐스파 랭킹 21위. 그리고 이 저그전 성적, 테란전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닌 상태. 예, 저그전 토스전은 괜찮아요. 그런데 테란전 성적, 뭐 전체 성적은 그런데 이번 시즌 내에서는 그래도 5할 때 승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박준호 선수가 최근 테이스는 10경기 성적은 5승 5패인데 각 종족전을 살펴보면은 6승 4패, 7승 3패, 5승 5패입니다. 테란전은 지금 현재 2연패를 하고 있다는 약간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언제나 데이터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이 박준호 선수의 건너편에는 또 이 공군의 분위기 메이커인 이성훈 선수가 앉아있습니다. 자, 이성훈 선수의 자세한 분석해 주시죠. 네, 앞서서 임진모 선수가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공군의 에이스 테란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에 선두를 서고 있는 선수가 또 이성훈 선수인데 최근에 정말 5라운드 7승 2패 상위권 초특급 에이스들과 비교를 해봐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저그전 테란전 모두 4연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 SK 테란의 운영이 정말 강한 선수인 것만큼 박준호 선수 상대로도 정말 자신감 있는 원베럭 더블 정수학 파이오닉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드론 모임 이라면서 셔플을 만들어주셨는데 일단은 구성훈 선수가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뭐 S결전까지 가야 되는데요. 요즘 화승 분위기로 봤을 때 빨리 좀 세트를 따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 이성훈 선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고요. 반전이 염원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 홈모아서 말이죠. 남성 팬분이. 네. 자, 예, 아직 그 두 선수가 다 조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두 선수는 한 번 만나서 그게 이제 이성훈 선수가 이긴 적이 있었겠죠. 그렇죠. 박준호 선수도 5라운드 성적 5승 4패 괜찮은 성적이긴 한데 최근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상훈 선수가 조금 더 좋고 승리의 기운이 감도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프로토스전 같은 경우도 포화 상황이라서 이상훈 선수는 이제는 어느 맵에 배치를 시키더라도 예. 어느 종족전 할 것 없이 다 자신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 공군 에이스와 화승은 연전입니다. 이 5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6라운드가 일주일 쉬고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첫 경기가 또 바로 그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경기 바로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예. 어떻게 보면 기세 싸움, 6라운드 첫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양 팀인데 또 시작하는 팀이 양 팀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리틀 폭군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박준호 선수 아니겠습니까? 작은 봄.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두 명의 선수가 조인을 했고요. 모든 체크가 끝났습니다. 네 번째 세트. 박준호 선수, 이성훈 선수 경기 내야